안쪽으로 넣어야 돼. 예. 여러분 저 세탁기는 요 밑에 게 세탁기 같아. 예. 예. 저것도 한번 빼줄까? 타고 갔잖아. 거기 약간 노출된데. 여기. 이게. 혹시 어머니 2층에 물 좀 내려다 줄 수 있나? 네. 미련 씨 얘기해 줘요. 2층만 좀 찾게. 제가 보면 이 바닥에서 합해지는 것 같아. 이 건물 안에서. 어, 요거 같아 느낌이. 여기까지 와야 되네. 여기가 막혔었네. 원인이. 네, 거기.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막히는 지점 찾았어. 기름. 거기가 이게 들어가다가 밑으로 좀 꺼졌다가. 예, 배 구배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거기 그 원, 아니 원 기름이 약간 막힌 지점. 이거 보시면 다 보세요. 저 막힘의 원인은 여기였어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일부 털었잖아요, 기름. 네. 천장에 기름이 다 제거가 안 된 거예요. 네. 네, 아직 남아있죠. 여기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막힘 원인이고, 보시면, 이제 쭉 들어가요. 쭉 들어오다 보면 2층 게 어디서 내려오냐. 왜 2층 게를 내리면 역류했냐. 여기가 나가는 메인이 막혔는데, 2층 게 배관이 요 앞에 있어요, 먼저. 여기 기울기가 안 좋아서 기름 찌꺼기가 잘 막히는 거예요. 그쵸, 기울기가 완전히 반대로죠. 여기 2층에서 내려와요. 지금 내려오죠. 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막혔으니까 2층 게 다 일로 넘어온 거야. 못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있죠. 여기가 암덩어리예요. 얘를 제거가 안 됐던 거야. 근데 머리카락 기름 탄탄하게 다 굳었잖아요. 엄청 크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까지 제가 진입을 시켜서 여기까지 털어낼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요. 오케이. 이건 밑에서 했지만 이건 우리가 맥혔네. 그리고 여기 예전에 전 세입자분이 고압수척업자 불러서 고압수척 하셨어요. 예. 저희는 알아요. 이 배관 지나간 거에 다 흔적이 남거든요. 예, 먼저 한번 뚫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압수척 하셨어요. 예, 했다가 예. 하신 분이 예, 이거 고압수척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예전에.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막힌 거죠 또.
7.3 쭉 들어오고 여기다가 여기 물술 가까이 나면 얘기해줘요. 완전히 확 붙다 볼 거야, 아마. Thank you.
그래. 그래, 너 틀어놔. 어. 진짜 빠지게. 밑에 소리 나잖아. 빠져나간 소리. 어. 오케이. 아따, 많이 나온다. 에이, 다 나오고, 나오고 있어. 물을 틀어놨는데, 물로 이제 빨려 나가야지. 다행히도 여기는 그나마 기름이 없어서 다행이야, 여기는. 아까 처음 오자마자 봤을 때.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아까 아시죠? 그 바깥 세탁실. 네. 세탁실 여기가 딱 내려가면 세탁실 밑으로 뚝 떨어져요. 네. 네, 여기 네, 세탁실. 그 아까 그 세탁실 벽에 있는 배관이에요 이게. 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오는 거예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아까 막혔던 거 다 제거한 거. 아까 그거 보셨죠? 꽉 막힌 거. 자, 이제 깨끗하게 이제 세탁 다 된 거예요. 예, 네, 다 된 거예요. 보시면 아까 지금은 물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진공을 다 지금 빼내고 있어서. 근데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물이 차 있죠. 막히지 않았는데 배관이 우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여기 구간이 배관이 뒤로 돼 있는 거. 여기 물이 찰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름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건 어차피 안고 가야 돼요. 배관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네. 근데 관리라도 좀 잘해주면 우리 땅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요. 항상 설거지나 여기 욕실에 쓰시면은 이게 기름만 있으면 또 그나마 좀 오래 가는데 기름하고 머리카락하고 뭉쳐버리면 우리가 우리 콘크리트에 철 긋는 거랑 똑같아요. 예, 네, 그냥 우리 콘크리트만 하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철근을 뼈대를 박잖아요. 머리카락이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름한테. 예, 더, 그니까는, 얘 흘러나갈 것도 잡아버리는 거야. 머리카락이 다.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게. 그러면, 머리카락도 여기서 내려가는 거 최소화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름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설거지 하실 때 큰 기름 닦으시고, 그리고 물로만 내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다, 1층도 여기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아, 근데 2층, 1층 거쳐가니까 1층에서 물을 좀 담아가지고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부어줘야 돼. 저 세탁기만. 네. 아니, 저기, 싱크대에서. 싱크대나 여기서. 아, 둘 중에. 여기서? 네. 여기 물을 아예 안 써요. 왜 안 써요? 네.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싱크대에서만 내리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2층께 여기서 만나요. 이 바닥에서. 아,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여기 좀 들어가서 저 바닥에서 만나거든요. 아. 근데
2층에서 내려오는 거 힘이 없, 여기 내려오다가도 여기 한번 부딪히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님이 여기 싱크대에서 정기적으로 물을 담아서 이렇게 버려주셔서 물 속에 기름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예, 그리고 머리카락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일단은 지금 세척은 다 됐으니까, 저 보세요. 물이 꽉 차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진공으로 당겨볼게요, 이제. 쫙 빨고 내려가요, 이제. 다 끄집어 내려가, 나간다고. 진공으로 당겨. 물이 하나도 없었죠? 없죠, 이제. 내려갔죠, 수위가. 예. 쫙, 그냥 빨고 내려가는 겁니다, 진공으로. 예. 두 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구간이 이제 물이 차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은 가벼워요, 물보다. 항상 위에 떠 있어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렇게 물을 내리면 기름이 나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지금 물 쭉 주저앉았죠. 지금 2층에 물 계속 틀고 있잖아요. 이제 물 찰 거예요, 점점점. 네, 차요. 그러면 우리 물만 밑으로 나가. 기름 안 나가요. 기름하고 사람들이 물하고 같이 날 거는데 안 그래요. 기름은 항상 위에 떠 있고 기름은 그냥 층이 생겨 있어요. 물이 밑으로만 내려가. 근데 얘도 기름이 나가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배관 안에 만큼 물을 다시 밀어내야 돼. 그러면 물의 양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싱크대에도 뚜껑 다 막았다가 물을 한참 담아놨다가 한 걸 확 열어주면 그 물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고기만 넘어가면 돼. 여기만 지나가면 자 보시면 여기선 잘 나가요. 흘러나가기 때문에 요 고기만 넘겨줘야 돼. 예. 그 구간만 이렇게 물의 힘으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은 깨끗이 세척이 됐기 때문에 아마 처음 막혔을 때 그 주기로 아마 이제 막힐 거예요. 이건 이제 안 막히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관리만 하면 좀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작업하신 방법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거는 배관 안에서 요만큼밖에 구멍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물만 빠지니까 가신 거잖아요. 내 시간 봤으면 그거 다 털어내야 돼요. 내 시간 봤으면 그거 다 털어내야 되고, 못 털어내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 그거 봤다고 생각하면 다 털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장비가 그게 안 되니까 구멍밖에 못 내주고 물이 빠지니까 나간 거죠. 가신 거죠. 근데 원 기름이 막고 있는데 그 구멍이 가봐야 이 구멍이 얼마나 가겠어요. 몇 달이나 가겠어요. 거기 또 막힌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앞으로 여기는 이제 원 이제 기름 없어요. 배관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뚫렸어요. 여기서 2층 내려오는 배관까지 거꾸로 넣었습니다. 보시면 그거 보여드릴게요. 2층 있는데. 짜요. 깨끗하죠? 보시면. 자, 여기가 2층에 내려오는 배관이에요. 2층에 물 나오죠? 자, 보시면. 잠깐만요. 잠깐만. 진공을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물은 이제 물살이 확실히 쎄졌어요. 물 나오려는 양이. 네, 보시면. 자, 보시면. 제가 이걸 거꾸로 넣었어요. 반대쪽으로. 호스를. 넣어서 2층 내려오는 거 싱크대랑 여기도 다 세척을 해드렸어요. 예. 네. 여기 나오죠, 2층 거. 예.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막힌 데가 아까 물 고인 데 있죠? 지금 보시면 2층 것도 내려오다가 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여기 항상 고여있을 거예요, 물이. 여기 차있을 거예요. 우물 같은 거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기울기가 안 좋아서 일로 오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의 다 그래, 아파트도 마찬가지. 신축도 마찬가지. 1층, 그러니까 지은 지 1년도 안 된 집들도 막힌 집 많아요, 우리 아파트도. 왜냐면 그 기울기를 보고 집을 짓진 않아요. 그냥 평바닥에다가 배관 놓고 그냥 콘크리트 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도 건물 지을 때 그랬을 거예요. 이건 모르니 그래서 그쪽 그 기울기 안 좋은 구간은 알고 나면 그래도 관리를 하시니까 좀 더 오래 쓰셔요. 그 전까지는 내 집에 배관이 어떤지 모르니까. 예. 그냥 평소 쓰신 대로 쓰시는 거예요. 기름도 버리고 뭐 머리카락도 흘러 날아가고. 근데 머리카락하고 기름하고는 천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 기름을 잡고 그 머리카락 뼈 데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뻥 뚫리는 거 갖고 묻은 거예요? 아니. 제가 그것도 설명드리려고. 물보다 좋은 건 없어요. 절대 펑크리, 뭐 뚫어뻥, 뭐 과산화소다 뭐 있잖아요. 절대 좋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점도가 물처럼 맑은 건 없습니다. 어떤 약품도. 그 물처럼 이렇게 잘 흘러가는 점도가 묽은 건 없어요. 약품 자체가 끈덕끈덕하고 더 안 흘러가게 해요. 그래서
물보다 좋은 건 없어요. 가장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값 아끼죠. 해봐야 얼마 안 된다. 물을 많이 버려줘야. 그리고 샤워, 예를 샤워하실 때도 그냥 물처럼 넣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는 담아서 한꺼번에 버려주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러면 이 배관의 기름이 싹 밀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물은 절대 안 굳어요. 얼었으면 얼었지. 물은 얼지 굳지는 않아요. 근데 기름은 상온에서도 굳어요. 보세요. 남의 국물 먹고서는 그냥 여름, 한여름에도 싱크대 위에다 놔보세요. 어떻게 되나. 끈덕끈덕해져요. 똑같아요. 배관에서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한 번에 막히냐?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 번에 이게 큰 배관에 막힐 거라는 그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 빠지고 나면 이제 기름이 쭉 내려와요. 그럼 얘가, 얘를 물을 안 쓰잖아요, 오히려. 제가 항상 그러는데, 설거지 오히려 자주 안 하신 분이 더 잘 막혀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 안 막혀요. 물을 계속 떠주니까. 그러면 물을 내려갔어. 그럼 기름층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안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굳어요. 그럼 얘는 끝난 거야. 이 배관에서. 그 위로 물이 흘러가, 또. 그러면 얘 또 내려와. 또 태조층을 쌓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1년, 2년, 3년 지나서 배관 안에 꽉 막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름 막힌 거, 단단한 거 보면 얇게 얇게 슬라이스가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한 번에 기름이 꽉 막히는 건 아니에요. 점차점차. 거기에 이제 머리카락도 들어가게 되면 기름이 흘러가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또 내려가지 마 하고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셔서 신경 써서 쓰시면은 그나마 그래도 오래 쓰셔요. 예. 제가 그래서 절대 기름만 없으면 배관에서 막힐 일이 없다. 예. 3층도 똑같아요, 2층이랑? 아니, 여기가, 그니까, 3층 바닥, 그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여기가 가장, 우리 아파트도 똑같아요. 항상 메인이 막히면 1층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웬만하면 1층 걷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알거든요. 메인이 막히면 1층에 막 똥기고 뭐 다 올라옵니다, 1층 화장실. 난리가 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층 배관이 있고, 2층 배관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식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서 요게 공용라인이에요. 요거 타고 쭉 내려와서 지금 1층 바닥 일로 온 겁니다. 근데 여기가 막히니까 여기서 내린 물이 다 1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에 역류를 하고 어디가 물이 안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어디 구간이 막혔다라는 걸 제가 가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을 안 쓴데도 혹시 올라오냐. 쓸 때만 올라온다면은 여기만 막힌 거고, 안 쓴데도 올라오면 나간 쪽이 막힌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저쪽에서 2층 배관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2층 걸 아까 내리면서 바닥에 역류한 이유가 바로 이 코앞에서 2층께 내려와요. 여기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깨끗이 세척됐으니까 서로 이제 신경 쓰셔서, 그러니까 2층, 3층도 될 수 있으면 기름 버리지 말고 닦아서 설거지 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네, 될 수 있으면 욕실에. 이거, 이, 거를. 나가면 있잖아. 나가면 또 뚜껑 열면. 걸음마. 걸음마. 머리카락 같은 거 관리 잘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층, 2층, 3층 같이. 네, 신경, 이거 한 집만 잘해야 된다고, 여기는 문제되는, 뭐, 안 생긴다는 게 없어요. 같이 쓰셔야 돼. 근데 네. 네. 이제 작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네.